이른 아침 장성의 작은 마을 고부가 나란히 어디론가 가는 중입니다. 원래 농사는 농부의 발걸음을 보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. 5만 가지 나물들이 들쭉날쭉 마음대로 자라고 있는 박금숙 씨네 밭입니다. 어머니 이혼한 거 웃음만 뜯어요. 박금숙 씨네 밥상에는 1년 365일 나물 반찬이 빠지지 않고 오릅니다. 어머님은 늘 이렇게 밭을 일구시면서 이렇게 풀을 늘 먹어봤어요. 어머님이 이렇게 먹어보면서 저한테 이 풀 가져다가 음식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해놓고 저를 기다리시고 그러셨어요. 풀을 이렇게 음식으로 해먹는 거는 어머님한테서 많이 배웠죠, 제가. 하루 사이에 이렇게 다 커버렸네. 맛있어요. 어머니 까지 하나 드셔보세요. 어렸을 때 드셔봤죠? 바삭지근해. 맛있다. 오, 벌레까지 있네. 저 남편이에요. 밭에 오늘 풀을 못 뽑으니까 풀 나지 말라고.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느라 몸은 좀 피곤합니다. 예, 이게 이제 퇴비가 되죠. 거름이 되죠. 손대지 않은 자연을 밥상에 그대로 옮기는 일은 어머니에게서 시작되어 아들 며느리에게 이어져 왔습니다. 박금숙 씨는 결혼 초 직장 생활에 바쁜 며느리를 위해 어머니가 해주시던 집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나물 여러 가지 것 해놓고서 저한테 먹고 가라고. 저 금방 가요 그러면은 상이 차려져 있어요, 항상. 늘 그 음식을 먹으면 맛있고 늘 행복했어요. 어머니를 통해 밥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죠. 오늘 아들이 좋아하는 애호박찌개 한번 끓여보려고요, 저녁에. 아들이 온다 그러면 제가 해놓는 음식이에요. 그 사람이 그리울 때는 그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, 저는. 박금숙 씨의 발걸음이 조급합니다. 아들아. 어? 엄마 맛있는 거 먹자.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기 때문입니다. 이거 어떻게 썰어야 되는데? 이것도 똑같이 호가. 아들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. 식당 하는 엄마를 보고 자라 그런지 어려서부터 음식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. 활성 시간 늘었죠? 양파의 단맛이 찌개에 달게 만들어주거든? 천연 단맛이지. 엄마가 만든 건 다 맛있는 것 같은데. 어떤 고기에 어떤 채소로서 다. 모든 어머니들이 이 맛의 음식을 하지요. 엄마들은 자식들한테는 맛있는 것은 다 먹이고 싶어 한단다. 이번엔 남편이 좋아하는 코다리 조림입니다.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자주 만들어주셨답니다. 어머님이 해주신 것만큼 맛이 없네. 간 좀 봐주세요, 어머님. 어머님은 간장이라 잘해주셨는데. 옛날 맛이 아니야? 그 맛이야, 그 맛이야? 어머님은 간장에다 늘 해주셨는데요. 어머니 맛이 어때요?
맛있어요. 맛있어요? 오, 오, 멋져. 두 어머니의 아들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. 맛이 변한 적이 있어. 엄마 해봤지, 맛있지? 어머니의 아들은 어머니의 집밥이 가장 맛있다 합니다. 맛이 이 초고추장의 그 새콤함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. 밥 먹는 남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박금숙 씨는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. 여보세요? 다 그랬었는데 그건 두 말 할 것도 없이 행복이죠. 아이고, 못 말리는 우리 아들 되실까요? 어머님이 늘 음식을 해놓고 저희를 기다리셨는데 그 음식 맛은 제가 그 따라갈 수가 없죠. 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어요, 우리 어머님. 예쁘지? 맛이 별로 없어. 맛이? 그래도 그 작지 좀 먹어봐.